올여름 이 곡 이미 많이들 들으시지 않았을까요? 여름하면 이 노래. 아, 정말 대표적인 시즌송입니다. 썸머송 가수의 대표주자 또 잘가요, 가만히 눈을 감고, 어리석은 이별 등등 수많은 발라드 히트곡을 남긴 가수 정재욱 씨 모시고 오늘 초대석 코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 잠시 리허설을 하셨는데, 네. 아니, 제 귀에는 너무 잘하시는데. 아, 네. 왜 이렇게 스스로한테 냉혹하세요? 아니, 그 1절만 했는데, 예. 너무 빡빡해서 2절에 더 올라가거든요. 다 더 올라가요. 긴장해가지고. 네, 잠깐. 네. 너무 늦게 일어나서. 네. 아, 오늘 우리 허지웅 씨 방송 시작하자마자 또 시즌 인더선 신청곡 들어오. 이게 그러니까 여름 하면 또 떠오르는, 네, 곡이기도 하고 뭐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곡입니다. 3928 쓰시는 분이, 재용님 오시니까 날이 화창해요. 해를 몰고 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오, 정경희님이 정재용님 신곡 나온다는 말 듣고 기다렸는데 따끈따끈한 신곡 나왔어요. 라이브 기대됩니다. 정재용 파이팅 하셨고, 이은주님은 대체 뭘 드시고 사시기에 외모가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네. 하여튼. 왜 알려줘요. 아니, 그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생각을 좀 약간 아직 피터팬 같은 사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그래도 이 어리게 사고하는 것 같다. 평소에 생각할 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정신 못 차린 거죠. 에이, 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또 저기 사실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이 정재훈님 약간 표정이 안 좋으신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기상하신 지 얼마 안 됐대요. 네. 올 한 해 제일 오래 잔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놀랐어요. 한 30분 된 거 아니에요? 기상하신 지. 그러니까 보통은 그 오전 스케줄은 제가 알람 맞춰놓고 자는데, 예, 오후라서 충분히 뭐 되겠지 했는데, 와, 좀 너무 놀라서 지금 아직도 좀 약간 얼떨떨합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예,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실 시즌 인 더 선 이야기를 뭐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비가 오고 오늘 오전도 흐렸고, 그래서 저는 시즌 인 더 선 불은 정재욱 씨 오시는데 날씨가 계속 흐리려나 했더니 지금 뭐 밖에 보셨죠, 오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쨍쨍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저는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일이 있나요, 보통? 시즌 인 더 선을 부른 가수가 오고 갈 때는 제 이렇게 앞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제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반가워하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게시판에 계시는데, 네, 얼마 만에 이제 정식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정식으로 활동한 지는 벌써 한 6년 넘은 것 같고요. 6년? 네. 그때 뭐 잠깐 제가 막 후진 양성을 해보겠다고 일을 좀 버리는 바람에 회사 제 음악에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후진 양성은 또 이제 뜻대로. 네, 뭐 하다가 말았지만 하여튼 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 정말. 네, 인생 공부도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이제 같이 뭐 있었고 또 스쳐 지나간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저 시절에 혹은 나 이제 가수로 막 이제 시작하던 그 시절, 처음 1등 했던 시절, 뭐 이런 시절들 막 떠오르고 기분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그 스케줄 다니면서 그 공백을 굉장히 실감을 많이 했고요. 일단 뭐 다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신인 시절에 예. 여기저기 다 가서 막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너무 쉬웠구나. 계속 해외 오고, 정말 사실 이게 그 본인의 어떤 인생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예,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오래 사실 굉장히 짧지 않은 기간이죠, 6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는 아까 리허설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이고, 아닙니다. 심지어 일어난 지 30분. 기상 30분 만에 목소리라니. 자, 1999년 어리석은, 네, 이별로. 네, 그렇죠. 네. 데뷔를 냈고 2001년이었어요. 잘가요. 그리고 시즌 인 더 선 많은 사랑 받았었는데 데뷔 초기에는 얼굴 없는 가수였어요. 네, 그렇죠. 전략이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좀 시절이었고 그때 그래도? 조성모 씨가 이제 잘 되면서 예. 저도 이제 같은 소속사여서 예. 예. 같은 전략으로 이렇게 가다가 저는 이제 계속 그 베일에 쌓인 채로 계속 가길래 예. 저도 이제 베일을 좀 벗고 싶어가지고 제 다른 사무실로 갔죠. 네. 어 이상하다. 왜 안 벗겨주지? 그 너무 바빴어요 사무실이. 사무실이. 예. 1번 타자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예. 하긴 또 그때 정말 얼굴 없는 가수가 많이 나왔던 네.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조성모 씨, 뭐 정재욱 씨, 왁스도 있었고 뭐 네. 다들 처음에는 얼굴 없이 이렇게 시작했었던 기억이 나고. 아니 아니라 조성모 씨 보컬 선생도 하셨어요? 아 이거는 너무 그, 아니야 그런데 선생까지 얘기한 건 그렇고요. 그냥 너무 친한 동생이었었어가지고 어릴 예. 때부터 예. 제 연습생 시절에 이제 자꾸 놀러 오고 해서. 뭐 이거 저거 많이 알려줬죠. 예. 그게... 근데 머리가 좋은 친구라 예. 빨리빨리 좀 그걸 습득을 해서 금방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맞네요. 한 살 차인데 선생님이라고. 아유 그 가르침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아... 그 정도 선생님이라고 해도 되지. 사회 뭐 이제 활동 이야기나 이런 것도 우리 시간 아직 남아 있으니까 차차 나오도록 하고 신곡. 네. 신곡이 나왔습니다. 술 한 잔이 생각나는 날에 네. 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그 처음 접했을 때 그 데모로 이제 후배들이 작업한 것들 듣다가 이 제목 때문에 혹시 저도 이제 뭐 많이 자리를 하는 편이어서 너무 너는 이런 이미지하고 너무 이렇게 뭐 술로 너무 갈까 봐 저는 아. 이 곡을 좀 멀리 했거든요. 예. 다른 곡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 곡을 하고 싶다 계속 밀고 있었는데 예. 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가 더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 아, 나 술 너무 많이 먹는데 이것까지 또 노래까지 술이면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좀 걱정을 하다가 녹음을 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예. 술을 많이 드세요? 걱정을 좀 뭐 그냥 다들 먹는 만큼 먹는 것 같고요. 에이 예. 방금 많이 예. 먹는다는 거 술 한 잔이 생각나는 날에는 그러면 사실 이 본심이랑은 많이 다른 거네 사실은. 한 번 드시면 한 잔은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그 아. 입을 대질 않죠 그럴 거면. 네. 이거 또 아. 원래 제목은 술 한 잔이었어요. 그냥 술 한 잔. 네, 근데 뭐 소주 한 잔도 있고. 그러니까요. 술 한 잔 헤어도 있고 해서. 어 그러네. 네, 그래서 그냥 술 한 잔이 생각나는 날에가 좋지 않을까. 술 한 잔만 네. 쳐도 일단 나오긴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아, 우리 지금 근데 라이브 혹시 괜찮으세요? 아, 네네.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물 좀 드시고요. 물 좀 드시고. 아, 이제 5년 만에 발표한 곡이기도 하고 이거 혹시 뭐 어떤 부분을 제일 신경 쓰셨을지. 앞부분이 일단 제가 하던 노래들보다는 현저하게 낮아서 오. 느낌 주기가 되게 어렵고요. 예, 네, 뭐 뒷부분은 늘상 하던 부분이어서 아, 뒷부분은 한데. 네. 어, 예. 뒷부분은 많이 올라가는구나. 예, 네, 그 뭐 이렇게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옛날 느낌이죠. 네. 아이고 옛날 느낌. 최용숙님이 최용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신곡 발표하시면서 설렘 또는 두려움 어떤 느낌이 더 크셨어요? 신곡 대박 기원 드리고 뜨거운 응원 드려요 하셨어요. 뭐 이 나이까지 이쪽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별로 이제는 뭐 긴장되고 두렵고 뭐 이런 건 없고요. 네, 그냥 세월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놔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혼자 꿍꿍 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도사의 느낌.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을 그냥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말고 그럼 지치니까 적당하게 항상 열심히 하는 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스냅백을 쓴 어떤 그 도사의 느낌으로 스튜디오에서 네. 제목도 술 한 잔이 생각나는 날이에요. 죄송한데 진짜 머리 감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아유, 깜짝 멋있어요. 놀랐어요. 멋있어요. 완전 멋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라이브 첫 번째 라이브부터 한번 청해드리겠습니다. 신곡이에요 여러분. 정재욱의 술 한 잔이 생각나는 날에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지난 옛 일들 되돌아보면
또 혼자 비틀대는 친구들이 괜찮냐고 물을 때 나도 몰래 울 걸 생각나서 눈물이 나더라. 술 한 잔이 생각나는 날에 마주 앉아 늘 웃었던 네 모습이 생각나. 그대가 좋아한 그 노래가 흘러 나오네요. 지금도 들리나요? 내가 없는 곳에서 오늘도 클래스.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W 커플님께서 엄마 목소리 뭐 148 있으시는 분이 밥 먹고 왔는데요. 정재용 님이 나의 노래방 애창곡 가수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아요. 이번 곡도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주 술 생각나는데. 네. 자주 노래해 주세요. 하셨고 황봉애님도 아니 기상한지 30분 됐다고 하더니 목소리 끝내주네요. 대박 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재현님이 아 라이브 제 오라버니 너무 좋아요. 술 한잔 생각나는 날에 요즘 그 딸들 사춘기 때문에 힘든데 이 노래가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셨고 주현진님이 아유 한 시도 안 되는데 갑자기 소주 한 잔이 생각나네요. 이 사실 어떤 그 성공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낮술. 네. 돌아오세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아시지? 9540 쓰시는 분이 어제 제육 형님 동생분과 한잔 하셨어요. 게임 업계분. 네. 이런 걸 어떻게 아시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SNS 하세요? 제 그 절 그 이 술 친구라서. 네. 아 이분이 그 술 친구신가? 같은데.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뭐 옛날 노래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게 분명히 그 레트로풍의 느낌도 있으면서 친숙하고 당장 노래방에서 따라 부르고 싶은.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뮤직비디오 찍으셨어요?
네, 이거 저는 조금만 나온다고 했는데 30분 찍어놓고 거의 다 그걸 써가지고 좀 약간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도 뭐 본인 노래 뮤직비디오인데 정재욱 씨 촬영물을 많이 써야지. 저는 자꾸 노래하는 제 얼굴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그 찍히는 게 좀 별로. 원래요? 네. 정말? 아니 이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네요 촬영 때? 네, 뭐 찍는다 하여튼 그 얘기죠. 뭐 자꾸 좀 편하게 이렇게 연기하듯이 불러라 근데 전 자꾸 틀어놓고 하게 되니까 부르잖아요. 예. 막 악쓰게 되고 막 얼굴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네 그런 분들이 편하게 연기하듯이 불러라는 게 무슨 네. 뜻이에요? 네, 그렇죠. 뭐 그냥 입만 맞으면 되니까. 아, 네. 싱크만 맞으면 네.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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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것처럼 입만 네. 벌려라. 네, 그렇죠. 그런 건 잘 못 해가지고 예,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 다른 가수분들은 뮤직비디오 찍을 때 원래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입만 벌리면서? 그렇죠. 그 계속 부르면 몇 시간을 못 하니까요. 아, 네. 그 어마어마한 연기력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사람 쓰는 게 아닌데. 자, 우리 이마스 산다 신곡 발표한 정재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정재욱 씨는 데뷔 초반 신비주의 마케팅으로 가수 조성모 씨도 김범수 씨처럼 땡땡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땡땡에 들어갈 단어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얼굴, 2번 식탐, 3번 겁.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아 임정현 님이 정재욱의 어리석은 이별 노래방 애창곡 노래방 번호 5838 신청해요 라고 이렇게 다들 노래방 번호까지 외우고 있어. 정재욱 씨 곡들. 아, 이곡 신청해 주셨어요. 어리석은 이별 이곡 띄워드리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초대석 코너 이맛에서 산다. 오늘은 최근 신곡을 발표한 가수 정재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오늘 재욱님 막 너무 힙하고 어려 보인다고 네. 난리가 났는데 평소에도 이제 앞으로 이 머리 안 감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수시로 벗어야 돼서 가려워가지고 가려웠어요. 네, 잘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앞서서 신곡 라이브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듣기 너무 훌륭했는데 하고 나서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으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분명히 한 5분 전에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노력도 안 하고 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 스스로의 말을 지키지 못하신다. 너무 완벽주의자야. 그런가요? 별로 그렇진 않은데. 아니야. 네. 밖에서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매번 앨범 낼 때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갈아 넣지 않았을까요? 아 그런 적도 많죠. 다시 하고. 네. 아 윤성민님이 고등학교 때 진짜 노래 좀 한다는 애들이 불렀었어요. 어리석은 이별. 야, 최고입니다. 진짜 옛날 노래입니다. 옛날 노래. 엄청 불렀는데 자꾸 7681 쓰시는 분 지금 흐르는 노래 들으니까 대학 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2326 쓰시는 분은 정재용님 신곡도 대박나고 좋은 노래로 오래오래 팬들께서 계셔주세요. 어리석은 이별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야 오늘 왜 어리석은 이별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어리석은 이 노래 좋으니까. 네. 노래 좋으니까.
방금 또 우리 저기 광고 나간 동안 이제 듣고 오시면서 다들 그 이제 생각이 떠오르신 거지. 이거 아마 드라마 왕초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 아, 새록새록. 방금 우리 작가님이 모니터에 당시 정재영님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어우, 저 때가 더 늙어 보입니다. 그때 뭔가 더 진지하셨을 것 같아. 예, 그냥 약간 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내가 다 내 생각이 맞고 예. 뭐 그런 고집도 좀 강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판단 같은 게 좀 약간 흐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뭐 그렇게 그러니까 과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네. 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 모르겠어요. 그 가진 제가 풍파를 많이 겪었거든요. 풍파. 예, 예. 그래서 아. 뭐 별 일이 다 있었어 가지고. 어. 네. 풍파. 이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주시고요. 네, 네, 네. 일단 풍파로 가면은 제가 아까 이제 이 우리 광고 나는 동안 계속 이제 아, 말씀 너무 재밌게 잘 하셔 가지고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지금까지 앨범이 정규 앨범 4개? 5개? 네, 4개. 4개. 싱글이 아까 싱글이 한 7-8개 된 6-7개 정도 되는 그런데 거죠. 그 모든 앨범이 단 하나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게 없다. 네. 기록일 걸요, 아마? 대한민국? 이게 가능한가요? 20년 활동하면서 예. 네. 같은 회사에서 그 앨범 두 장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어떤 그 풍파의 증거가 아닌가. 네. 아, 저 별일 다 있었어 가지고. 아, 네. 그런데 그렇게 어떤 그러면 사실 회사에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직접 또 운영도 하셨었고. 근데 불만을 가질 틈이 없죠. 왜냐면 아, 앨범 바뀌니까. 아, 계속 어떻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아, 알아보고 어. 뭐 이제 또 어, 할 일 없이 기다릴 때도 있었고. 그럴 때도 있었고. 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 저 혼자 막 어, 행사 어떻게 잡는 사람 뭐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어. 저 혼자 전국 방방곡곡 막 다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 적도 잠깐 있었고. 아. 네. 2, 3년 동안 막 그냥 어 이건 전혀 내가 음악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또 누가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되고 뭐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음악을. 네네. 야 이게 그러니까 음악이 우리 놔주질 않네 형님을. 이 정재훈님을 놔주질 않아 음악이. 그러게요. 저도 참 수많은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네, 결국엔 돌아서 여기로고 근런데 최근 한 그래도 6, 7년간은 계속 저는 음악하겠다 했는데 예. 그 제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그런지 네. 하여튼 뭐 즐겁고 재밌습니다. 네. 신곡 이미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분명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아까 술 말씀하셔가지고 네. 술에 관련한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그 2938 네. 쓰시는 분이 술 마시면서 가장 꼴 보기 싫은 유형이 뭐예요? 아 주사 있는 스타일이죠 뭐. 네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신 최악의 주사가 뭐예요? 어 노래 부르는 거 사람 많은 데서 노래방 아닌데? 네 오. 사람 막 바글바글한 데서 큰 소리 내는 거 저 그게 제일 싫어요. 오. 그러면 뭐 그 사람만 보면 되는데 같이 같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오. 너무 그게 싫고. 이 정재영님한테 뭔가 나의 그 노래 실력을 보여줘야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 게 너무 싫어요. 왜 그러지?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싫어서. 네. 이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최은섭님이 정재영님 노래 다 명곡인데 그래도. 정재웅님이 애착가는 노래 딱 한 곡만 뽑으신다면 어떤 곡일까요? 하셨는데 이 비슷한 질문을 강영윤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그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띵곡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예.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아무래도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가요가 제일 잘 가요. 네,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가. 네. 잘 가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 오늘 잘 가요 불러주시나? 오늘 라이브는 아닌가? 어, 오 불러주세요. 예. 아, 걱정이네요, 네. 대박.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풍파 얘기로 돌아가서. 네. 주식이 또 있었어요. 네, 네, 네. 주식도 많이 열심히 했었죠. 주식은 진짜 그냥 한번 해볼까였어요,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거였어요? 아, 저는 그때 제가 몰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때도 어. 이제 회사가 그. 가만히 눈을 감고 활동하고 예? 그 회사가 이제 그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로 바뀌어가지고 아.
음반 사업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기도 해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또 FA가 돼가지고 뭐 누구 뭐 얘기 오면 그때 다시 하지 뭐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뭐 시간에 계속 하게 됐죠. 예. 아, 어떻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게 재밌어요 주식이라는 게? 아 그냥 막 올라서 먹을 때 재밌죠. 잘 됐어요? 네, 잘 됐을 때. 어. 네, 그때 재밌었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 듣고 막 제가 판단해서 하기도 하고 예. 뭐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래프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흥미를 느꼈던 것 같고 한참 빠져서 막 할 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주위에서. 누구한테? 특히 이제 김경호 씨가 이제 그때 친했는데. 김경호 씨가. 네, 너 음악 안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아 좋은 친구다. 근데 사실은 그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사실 트레이딩? 음악 아, 트레이딩. 음악 못해요. 왜요? 아니 그 시간이 뭐 장 열린 시간 동안 계속 거기에 온통 신경이 가 있어야 되고 뭐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끼리 뭐 공을 치던지 하더라도 예? 계속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나중에 와요 그게. 아, 나 왜 이러고 살지? 아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이 계속 올랐으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벌어도 보고 저는 막 확 잃어도 보고 해서 그럼 최고점 네. 최저점? 아이 그 뭐 그거 다 거짓말로 기사가 많이 나가지고 아 기사가 네. 났어요? 네. 기사가 많이 나가지고 매니저한테 대충 얘기했는데 막 매니저가 가서 이제 부풀려서 막 얘기해갖고 부풀려서 얘기했어? 네. 그냥 뭐 남들보단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그 혼자서 노력해도 근데 벌 수 있긴 있구나. 막 뭘 끼고 안 하고 뭘 이렇게 해도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죠. 아, 정말 네, 잘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예, 네. 그때는 좀 그런 여건이 좀 됐었어요. 제가. 지금도 하세요? 아 지금은 안 합니다. 네, 네. 지금 하면은 또 지금도 음악 나갈 동안에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네. 주변에서 한다고 하면 말릴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잘할 그 묵혀놓고 있을 것 같으면 하고 그냥 막. 하루 종일 쳐다볼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아 묵히는 게 중요한 거구나. 네, 진짜 이 가치를 보고 묻어놓고 네, 잘 되겠지 하면서 그럴 거면 하시고. 좋은 가르침 얻으면서. 네. 우리 이번에 또 라이브를 청해 듣겠습니다. 야, 뭐 오늘도 게시판에서 뭐 좀 수십 번 언급된 곡입니다. 자,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의 사랑과 너의 눈길도 Stop the season you're my dream 모든 게 꿈이 아니길 바래 내 품 안에 안겨온 숨결까지 쏟아지는 햇살과 상큼한 네 미소 조금씩 젖어드는 너의 눈 부서지는 파도 소리처럼 온종일 속삭이는 음성 어떤 노래보다 지금의 나보다 행복할 순 없을 거야 Stop the season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 Stop the season you're my dream 어제는 없었던 걸로 해줘 중요한 건 너와의 오늘뿐이야 반짝이는 너의 긴 머릿결
바람 타고 스쳐가는 너만의 멋진 그 향기 동화에서 나온 그녀처럼 꿈 깨면 사라질 것 같아 사랑을 말해도 널 품에 안아도 자꾸만 널 보고 싶어 Step to season in the sun 이대로 멈춰버리길 바래 너의 맘과 너의 사랑과 너의 눈길도 Step to season you're my dream 모든 게 꿈이 아니길 바래 내 품 안에 안겨온 순간까지 Step to season in the sun 더 깊이 내게 안겨와 줄래 지금 이 순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 Stop to season you're my dream 어제는 없었던 걸로 해줘 중요한 건 너와의 오늘뿐이야 아, 너무 좋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배송명님이 아 시원하네요. 바다에서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오은아님이 역시 라이브로 들어야 제맛인 정재용님 노래. 조광영님이 아 저도 진짜 이렇게 느꼈는데 이 어려운 노래를 정말 편하게 부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어, 근데 너무 편하게 부르세요. 네, 너무 아우, 진짜 힘듭니다. 지금. 많이 불러서 그런가요? 아 힘드신 거예요? 힘들어요. 그 힘든 티를 내세요, 저. 아니 어쩜 이렇게 편하게 불렀어요? 네, 아니 저 일어나서 사실 두 시간이나 세 시간에 좀 지나야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와 너무 힘드네 이게 다음번 나오실 때는 꼭 좀 일찍 일어나주세요. 네 진짜 전 진짜 올해 제일 늦게 일어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전. 하필 오늘? 와 박예진님이 야 재혁 오빠 노래 듣고 있는데 20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타임머신 탄 것처럼요. 목소리도 하나도 안 변하고 라이브 최고예요 말씀 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와 아 어떡하지? 우리 다음 라이브 들어야 되는데. 와. 아니 또 가장 또 애착이 가는 노래라고 해주시기도 했고 네. 또 아까 주식 얘기할 때 많은 청취자분들이 잘 가요 내 소중한 현금 이렇게 또 네. 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저 진짜 옛날에는 한참 할 때는 예. 그 빨간 그. 그 화살표 꽃갈 모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으려고 한 적도 있어요. 왜? 기운 얻으려고? 상한가 표시. 물 한 잔 드시고 자 우리 여러분들 볼륨 좀 키우세요. 우리 아. 정재혁 씨의 잘 가요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제야 난 깨달아요 내 절대 그대 짝이 아님을 괜찮을게요 영혼 밖엔 팔 것 없는 못난 날 잘 비켜갔어요 기대해도 내가 꼭 아니라도 지킨다면 그게 사랑일 테죠 그게 나의 몫이죠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행복했어요 그래도 이것만 하다거나 얕지 않은
나를 만난 시간들은 잠깐의 연극이라 여기면 잘한 거예요. 아무리 난 노력해도 작은 희망도 없잖아요. 아주 멀리 멀리 뛰어가세요. 어떠해요? 자꾸 잘못한 일만 떠오르는 걸.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행복해서요. 그래도 이것만 부족하다거나 예지 않음은 어긋난 인연이 남겨놓은 사랑이란 날 그리운 슬픔이군요. 잘 가요 내 사랑아,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것만 부족하다거나 예지 않음을 부족하다거나 예지 않음을. 야. 아, 정재욱, 정재욱, 정재, 아, 여러분, 정재욱이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끝나서 돌아왔어. 아, 아 대박. 지금 네. 스스로 만족스러우시죠? 네, 조금 풀렸어요. 네. 솔직히 네. 이번 곡은 만족스러우시죠? 네네네. 진짜. 약간 좀, 예, 그런데. 예. 끝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양미라님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전병권님이 노래로 마음을 치유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요? 감사드립니다. 조광현님, 아 이게 진짜 라이브인가요? 음원 틀고 립싱크 하시는 줄 알고 계속 노려봤습니다. 최고 최고. 이현영님이 자주 좀 나와서 노래 좀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이 오늘 약속하고 왔어요. 조만간 다시 나오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최소한 두 시간 전에 기상하셨어. 네네네네. 아 오늘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예, 예. 예, 너무 재밌었고 노래는 너무 힘들었고. 네. 근데 마지막에 진짜 대박이었어요. 네. 아, 아, 네.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생리대 못 써, 생리대 안 써. 탄색 생리 팬티 해. 유해 성분 없고 보송하고 안세. 일회용 아니에요. 생리대 안 써, 생리 팬티 써. 탄색 생리 팬티 해. 불편하고 불안한 그날 생리대 안녕. 함께 해요 자연스럽게 건강한 날 맛있는 날 하림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공식 후원합니다. 담배로부터 멀어지려는 인류의 노력으로 새로운 종 노담 사피엔스가 태어났어. 우월한 폐활량, 놀라운 기억력, 지치지 않는 체력, 절대 미각과 후각까지. 노담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줘 노담 사피엔스의 능력. 지금 노담.kr에서. 보건복지부.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없이 행복한 인생 후본 현대생명. 걱정 제로 행복 맥스 후본 현대생명. 저 태연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제로는? 나라. 아무것도 없다. 맘만 있다. 나랑도 사이다. 제로. 자, 우리 너무 아쉽지만 정재욱 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약간 눈물 날 것 같아. 감동적인 네. 시간이었습니다. 이 9월달 콘서트도 지금 네네. 예정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 이 소식 포함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사실 공연 너무 하고 싶어서 음악하는 사람이어서 예, 공연 오랜만에 하게 되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신곡 술 한 잔이 생각난 날에 생각날 때마다 많이 들어주시고 예, 한잔 하시면서도 들어주시고 그거 많이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1번 얼굴이었고요. 0501-5156 쓰시는 분 그리고 강수진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믿고 듣는 가수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가수 정재욱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의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 오겠습니다.